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다 SES 프로덕션입니다. 여러분, 여행 많이 가보셨나요? 여행 많이 다니실 겁니다. 아무튼 마스터카드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전세계 관광도시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세계 관광도시 탑 10! 10위는 터키 이스탄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을 터키의 수도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터키의 수도는 앙카라입니다. 아무튼 이스탄불은 1995년에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도시입니다. 정말로 많은 유산들이 있는데요. 옛날 동로마의 유적이라든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유적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소피아 성당이라든가 블루모스크, 술레이마니의 모스크, 지하 저수조 등 엄청난 역사 유적이 많습니다. 오죽했으면 동로만을 공부하려면 이곳 이스탄불을 한번 가봐야 한다고 했겠어요. 정말로 아름다운 유적들이 많은 곳입니다. 9위는 일본의 수도 도쿄입니다. 연간 방문객 수가 1115만 명인데요. 여담이지만 도쿄에는 1000만 명이나 거주합니다. 서울이랑 비슷하죠? 거기다가 2020년인가요? 2020년에는 도쿄올림픽까지 열리는 곳입니다. 이제 이곳을 처음 가시는 분에게 추천한다면 아사쿠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관광지로 유명한데 가보시면 볼거리도 많다고 합니다. 가끔씩 축제도 열리고요. 근데 야스쿠니라는 절도 도쿄에 있거든요. 설마 가시는 분은 없겠죠? 가면은 제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애기요! 8위는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입니다. 가보시면 의외로 고층 빌딩들이 많습니다. 거의 뉴욕급으로. 네. 아닌가?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라든가 이런 고층 빌딩들이 우후죽순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를 둘러싸는 열대숲 녹지가 있어서 제주도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통기관이 잘 정비되어 있는 편입니다. 편이에요. 한국만큼 잘 정비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가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름 힐링이 된다고 해야 되나? 네. 7위는 서울입니다. 또 이제 국뽕에 치달아서 댓글 다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동부가 삼국 중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들이 방문하는 도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풀 날지 마시고요. 이거 마스터카드에서 나온 자료예요. 네. 아무튼 서울에는 경복궁이라든가 명동, 롯데월드가 있는 도시입니다. 북촌은 한옥마을도 좋고요. 친구들이랑 경복궁에 가서 한복을 입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좋은 추억이더라고요. 6위는 뉴욕입니다. 연간 방문객 수가 1270만 명입니다. 정말로 말할 거리가 많은 도시입니다. 타임스퀘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센트럴파크, 자유의 여신상 정말로 많은데요. 그래도 제가 제일 추천하는 것은 자전거를 타고 관광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13년 이후에는 자전거를 빌려서 관광을 할 수 있게 조성을 해놨더라고요. 그거 타시고 여행해보는 것도 색다른 체험일 것 같습니다. 다만 커피가 맛없습니다. 예, 진짜 맛없어요. 프랜차이즈 제외하고. 제가 커피를 못 마셔서 그런 걸 수 있겠지만 커피가 맛이 없어요. 5위는 싱가포르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과 경쟁하는 창해국제공항이 있는 곳입니다. 정말로 자연주의적인 도시인 것 같아요. 나무를 엄청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상쾌한 공기를 도시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벌금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책정해놔가지고 좀 주의해서 가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4위는 두바이입니다. 돈이 좀 많습니다. 예, 석유로 돈지... 예, 정말로 떡칠해놨습니다. 최근에 급격히 발전한 도시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송도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좀 여기에 나오는 도시보다는 텅 빈 도시의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도 인공섬이라든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인 부르즈 할리파가 있는 도시입니다. 실제로 부르즈 할리파를 보려고 두바이로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3위는 파리입니다. 낭만의 도시입니다. 뭐 더 할 말 있나요? 루브르 박물관이나 개선문, 노트르담 대성당, 에펠탑 이런 굵직굵직한 랜드마크가 엄청 많습니다. 그냥 유럽의 문화를 갖다 박아놓은 것 같아요. 딱 그런 느낌입니다. 프랑스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며 세계적인 문화, 예술, 패션의 도시로 그 명성이 자자합니다. 2위는 영국의 런던입니다. 또 이제 깜짝 놀라시는 분들 있겠죠. 아, 세계 3대 도시가 다 나왔는데 1위는 어디지? 이거 들어보시고 바로 1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던은 빅벤이나 타워 브릿지, 빨간 2층 버스, 근위대가 유명합니다. 지하철이 최초로 생긴 도시이기도 합니다. 스포츠도 많이 발전한 도시죠. 자, 대망 1위는 태국의 방콕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러시아어가 심한 도시 중 하나인데요. 아무튼 길거리 음식의 천국입니다. 태국식 면요리라던가 커리, 해산물이 유명합니다. 왕궁하고 사원은 필수 코스고요. 택시비도 저렴한 편이어서 택시 여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활발한 길거리 문화를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곳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곳입니다.
자, 이때까지 관광도시 탑10을 알아봤습니다. 서울의 순위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계속 꾸준히 올라가서 1위까지는 아니더라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상식의 벽을 다 SES 프로덕션이었고요. 규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SES 프로덕션의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